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요? 스쳐 지나갈 사랑이라면 다시 하지 않아 하요.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약속을 나를 제발 울리지 말아요.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요? 스쳐 지나갈 사랑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아 하요.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약속을 해줘요. 나를 제발 울리지 말아요.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꽃별이 반짝였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멋진 가수. 멋진 가수. 헐!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그 사랑 너무나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정말 사랑한다면
남자답게 왜 말 못해 못난 사람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프게 하지 마세요. Hey! 자, 우리 오늘 오신 우리 팬 여러분, 노아영 교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자답게 왜 슬프게 하지 마세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자답게 왜 말 못해 못난 사람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노아영 씨 감사합니다. 한국이 참석해 목숨을 김민우 씨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와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텐데. 예, 마이크 넣어주시고. 자, 우선 정말 오늘 날도 구죽고 교통도 많이 막히는데 이렇게 많은 회원 여러분께 도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가수 선혜지 우리 송년 모임에 간단하게 가수 선혜지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상이나 이런 게 많은데. 중요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상을 할 때 큰 이상은 발표할 때 박수 한번 치겠다 그러면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있다 바랍니다. 박수를 한번 서너 번은 취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수 선혜지는 2013년도 12월 달에 음반을 첫 음반을 꽃별 약속을 해줘요 음반을 냈습니다. 강원도 주부가요제 대상을 받고 가수의 길로 들어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2013년도 12월 달에 첫 음반을 내서 현재 6년째 우리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수 선혜지입니다. 타이틀곡은 꽃별 약속을 해줘요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가요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2015년 같은 해에 대한민국 최고연예대상 모범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쭉 와서 16년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가장 한국인 대상 가요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 외로 2016년, 17년, 16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시상하는 공로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6년, 17년 연속에서 미국 공연을 우리 선혜지 가수가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으로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한류문화예술대상 전통가요대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예술문화복지대상, 그 다음에 중국 청도 및 연태에서 초청가수로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 넘어와서 2019년 1월 달부터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에 초청 공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일본 후쿠오카, 그 다음에 또 6월 달에 미주 한인 체육대회 시애틀 공연을 했고, 10월 달에는 뭐 먼저 달이죠. 오렌지 카운티 다민족 축제에 초청 가수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아이넷 방송 및 한국 여론 방송 여러 지역 케이블에 출연을 했고 행사 등 영성한 활동을 하는 우리 가수 선혜지입니다. 우리 가수 선혜지는 카페가 개설을 2013년 12월 26일에 개선해서 현재 가입 회원수는 2,700명입니다. 하루 방문 수가 800여 명. 그러니까 모든 가수 카페가 요즘에는 뭐 밴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10%만 하루에 들어왔다 나와도 성공한 카페인데 800명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만큼 대단한 우리 가수 선혜지 카페입니다. 그래서 일주에 누적 인원이 5,000명까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선혜지, 우리 선혜지를 응원하고 가수의 노래를 즐겨 듣고 부르는데 우리 가수 선혜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수입니다. 우리 정말 올해 작년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울에 빠졌는데 올 초에 미스 트롯이라는 트로트 경연대회가 나타나서 우리 가수 송가인이라는 트로트 가수를 탄생시킨 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드라마 위로를 하고 있던 중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겨서 나라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수습이 잘 돼가고 있고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중에서 모든 공연이나 행사가 예산이 축소가 되고 모든 행사가 취소가 돼서 우리 가수들이 설 땅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로 트로트가 다시 열풍이 불어오는 그 이바지를 우리 가수 선혜지가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선혜지는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양병원이라든가 또 소외된 불우이웃 각종 행사 등 모든 방송에 불철주야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한 달에 20회 이상을 공연을 다니는 우리 가수입니다. 개널폰 최고의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것은 여러 정말 팬카페 회원 여러분께서 성원과 박수와 응원이 덕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수 선혜지가 이따 나오면은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힘찬 박수로 소개를 해드리면 환성과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별 약속을 해드릴 가수 선혜지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가수 꽃별의 주인공 가수 선혜지 송년회를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4주년입니다. 우리 가수 선혜지 씨 송별회가 4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개축사를 하실 우리 것 보존회 사무총장님이신 홍성덕 총장님께 나오셔서 개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좋네요. 분위기 좋고요. 작년에도 제가 왔었습니다. 연예계 생활 한 60년, 올해 61년째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무슨 가수나 무슨 배우는 아니고요. 연극을 좀 했어요, 옛날에. 어쩌다가 이제 선혜지 씨를 작년에 만나서 그 가능성이 보이길래 우리 협회에 등록을 해서 지난해 미국 행사를 비롯해서 금년에는 중국에 한 두 번 정도 또 미국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그 해외 공연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이제 선혜지라는 그 대형 가수를 만들기 위한 그 대열에서 함께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손예지 카페 팬카페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저 박 회장님도 계시고 축사를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외람댁에 제가 나와서 축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건방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고맙고요. 앞으로 스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막중한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손예지 잘 밀어서 대형 가수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사무총장님은 우리 것 보존회에 모든 일을 하시고요. 우리 가수 손예지 정말 가장 후원해서 가장 좋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정 많고 인감이 넘치고 또 가창력 있고 노래 잘하고 몸매 좋고 음식 많이 먹는 가수 꽃부가리 가수 가수 손예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머리 숙여서 깊은 감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이제 2017년도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음반을 출시한 지가 이제 4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시와 함께 팬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고해 주시는 후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카페지기님 그리고 여러 운영자님들의 그 열성적인 힘으로 오늘의 지금 손예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멀리 제주도 그리고 또 목포, 고창 그리고 뭐 또 대전 여러 지역에서 정말 오늘 행사도 많으실 텐데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또 우리 내빈 여러분과 또 우리 각 단체 장님들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사장님들 대표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곡성 향후에 또 향후에서 또 선예지를 이렇게 너무나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머리 숙여서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마이크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서로서로 좀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선예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즐겁게 정말 다녀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가정에도 많은 복이 깃드시고 또 선예지 처음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든 겸손한 자세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선예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송년회 일부 순서는요 짧게 하는 것이 환영을 받는데 오늘 가수 선예지 송년회는 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따 보시면은 왜 짧게를 못하는지 그래서 미리 오신 분들을 노래를 시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실 분 노래하시는데 송년회 오신 거지 노래하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래 한 곡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만 이왕이 왔으니까 한 곡은 하시고 가셔야죠. 오늘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좋아하시는 곡은 한 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시는 손님 중에 다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몇몇 분만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자기소개를 본인을 소개 안 했다고 삐지고 내년에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잠시만 소개시킬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복지회 강북연합회 진풍회장님 그리고 단장님과 임원진 예, 회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소개하면 나오주신 마주 그냥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국미래예술협회 유재동 대표와 단장님 유재동 대표 단장님 가수 하영 예,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안에 있습니까? 예, 늦게 온 사람들은 꼭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 상주의 임병근 소장님
예, 임 소장. 예. 그것도 안에 계시고. 우리 것 보존의 홍성덕 총장님 인사하셨고요. 새별 산악회 이만식 회장님 오셨습니까? 전국 연예인 문화예술 봉사단 이진구 회장님. 예, 회장. 예. 박영수 본부장님. 예. 유희석 사장님 안 오셨나요? 예. 장영수 고문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이화 회원님 들어오셨고요. 곡성 향후의 이종열 고문님. 예. 고맙습니다. 김용엽 감사님. 예. 김 감사님. 예. 안산 향후의 이춘기 사무국장님. 예. 아, 예. 박복수 수석부의장님. 예. 고맙습니다. 아, 이름이 똑같네요. 김복수 부의장님. 예, 복수 부의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임원진 여러분 오셨습니다. 신양산악회 정진권 회장님. 정진, 안 오셨어요? 예. 청초의 오상호 회장님. 오셨나요? 예. 심상계 회장님. 해병대 24대 김명환 사령관님. 그 1동. 예, 이래. 안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대건기업사 김순영 대표이사님 안 오셨고, 예. 예, 오신 분들은 그렇고 요즘에 신은혜 단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고, 예. 우리 정연희 단장님, 정연희 단장님, 예. 예, 오셨네. 예. 그외로 여러분들 많이 오셨고요. 축전이 왔네요. 축전이 한국 가수협회 김흥국 회장님, 예, 선혜지 송년회를 축한다고 축전이 왔고, 여러분들 우리 가수 선혜진은 2014년도에 가수를 데뷔를 했습니다. 만 오늘이 만 4년 5년째 돼갑니다. 4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혜지가 14년 15년 16년도에 많은 상을 탔지만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올해만 상 탄 거를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상을 수상하셨고요. 경기방송 베스트 성인 가요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2010년 3월 달에 아이넷 방송 일본 대마도 초청 공연가수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월에 중국 청도 공연을 갔습니다. 이것은 7월 달에 중국 청도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청도 교민이나 그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노래를 잘한다, 너무나 좋다 해서 앵콜 초청으로 8월 달에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작년에 이은 10월 달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국제 페스티벌 초청 가수로 갔다 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해서 올해도 앵콜 초청 가수로 갔다 왔습니다. 박수 한번 넣어주세요. 우리 선혜진이. 예. 그 많은 탑가수와 같이 갔는데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그 탑가수는 제쳐놓고 우리 가수 선혜지가 특별한 환영을 받고 또 상까지 타졌습니다. 또 명예 시민권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선혜진님이 아이넷 방송, 실버, 한국 여론방송, 그 다음에 각 지역 케이블, 그 다음에 세계문화예술교류 대상으로 일본, 미국, 중국 등으로 초청과 각종 축제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선혜지 카페에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예, 운영자분 안 하신 분 손 명단 적어놓고. 예. 안 들었어요? 우리 정경래님 안 들었어요? 예. 예, 빨리 식사하고 가세요. 자. 우리 선혜지 카페가 현재 730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730명은 알짜배기 회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회원이 아니고 알짜배기 회원만 730명인데 더더군다 놀란 것은 일주일에 이 회원분들이 5,000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거 대단한 카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조용필 카페가 5만 명입니다. 회원이. 남진 카페가 2만 7,000명. 여러분 아시죠? 김용님 카페가 2,500명. 그런데 그 사람들 카페 들어가 보면은 하루에 100명도 안 들었답니다. 우리 선혜지 카페
5천 명 일주일에 들어왔다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가수고 대단한 팬카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선혜진님이 본인도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응원과 성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선혜진이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KBS 노래자랑이나 가요 무대에 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후원과 성원이 있으면 분명히 나갈 겁니다. 나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내년에 KBS 노래자랑 곡성편에 나가면은 자기 고향 지역 가수로 또 곡성 출신 가수로서 KBS 노래자랑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로 버스 관광버스 대절이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상은 오늘 가장 중요한 상입니다. 자, 다 올라오세요. 운영 선혜지를 가운데 놓고 빙도를 뒤에 쓰세요. 배경으로. 예. 선혜지님 뒤로. 예. 예. 그 카페 직인만 앞으로 나와서 카페 직인만. 예. 자, 이 상은요. 우리 가수 선혜지가 정말로 4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제까지 온 공로에 답하여 우리 팬카페 모든 운영위원들이 우리 가수 선혜지한테 상패를 드리는 겁니다. 상패 이름은 베스트 싱어상입니다. 자, 가수 선혜지님, 가수 선혜지, 가창력 좋고 노래다라는 가수이며 인간미가 넘치고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당신, 데뷔 이래 확고한 신념과 강인한 의지로 멋진 인생을 살아오신 당신이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가수로서 활동할 당신에게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2017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전 희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모든 운영위원회 수여하십시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11월 12일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는 11월 12일 오늘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우리 선혜지 우리 가수님의 그 이 팬카페 그리고 송년 모임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더욱 큰 행복이 깃드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혜지 가수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국민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큰 기도를 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사령관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은 내려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선혜지 카페에 후원회장이시면 우리 박정규님께서 간단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 예. 송년사. 조금은 이런 감은 있지만 송년사를 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분들이 보내주신 웃음과 박수 소리가 있었기에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늘 곁에서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신뢰로 감칠맛 나는 향기를 주셔서 더욱 성장한 가수 선예지를 내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쓴소리 질착하는 목소리가 귀하고 귀한 음악소리로 들렸습니다. 이제 노을빛으로 저물어가는 이 한해도 보내주신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해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님들께 좋은 일만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11월 12일 후원회장 박정규 드림. 예, 우리 저 박종규 회장님께서는 정말로 선혜지를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지만은
지방에 행사 있을 때마다 꼭 가셔가지고 응원을 해주는 분입니다. 우리 박경규 회장님께 박수 한번 넣어주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손혜지 2017년 송년회 축하의 의미에서 우리 커팅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여러분들 이제 건배를 시작하는데요. 건배사는 이번에 우리 가수 손혜지 타이틀곡이 뭐죠? 꽃별입니다. 약속을 해줘요. 꽃별인데, 오늘은 꽃별은 두자기 때문에 건배사가 그게 힘들고, 약속을 해줘요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수 손혜지 2010년 송년에 약속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해줘요. 뭐를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약속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예. 예. 자, 샴페인 터트리면서 약속을 뭐라고요? 예. 남자들을 뭐라고요? 뭘 해줘요? 예. 이런 남자들을 조선말로 욕을 뭐라 하면 님이 뽕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농담했고요. 자, 우리 가수 손혜지. 예, 잘 안 됩니다. 뭘 해준다 보니까 안 되잖아. 예! 예! 박수! 자, 가수 손혜지 2017년 송년회 약속을 해줘요! 축하합니다. 예. 잔을 다 따라주세요. 잔을 다 따라주고 우리 선혜진님이 마지막으로 축하하면서 잔을 한 잔 드세요. 자, 제4회 가수 선혜진 카페 팬카페 건배를 하겠습니다. 가수 선혜진을 위하여! 위하여!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 촬영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 계시죠? 남성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여성분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나라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입니다만, 나라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떤 거로 풀겠습니까? 여성분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립니까? 남성분들은 양귀비 같은 어떤 여인을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가수 선혜지와 마찬가지로 노래로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풀 겁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2부부터는 열심히 나오셔서 노래를 열심히 흘려야 합니다. 우리 가수분들 다 나오시고 여기 분들 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혜지 카페를 위해서 우리 고생하신 운영자 여러분 위해서 우리 감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혜진님 앞으로 오시고요. 앞으로 오시고. 누구 한 사람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 예. 김석관. 예. 자, 감사장 운영위원 임용근님, 변남수님, 문홍선님, 김성만님, 손경훈님 쭉 나오십시오. 예, 쭉 쓰세요. 순서대로 쭉 쓰시고. 예. 임영근 운영위원님, 그 다음에 변남수님, 아 문홍선, 변남수님, 문홍선님, 예, 김성만님, 손경훈님, 예, 다 나오세요. 쭉 서세요. 예.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같이 한 번에 감사장을 인사만 하실 거죠. 올라가세요. 자, 운영위원 임용근님, 예, 앞에 나오시죠. 선혜진님 앞으로. 예. 감사장 운영위원 임용근, 기업께서는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운영위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성,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같이 되므로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2019년 송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17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방파리 한번 눌러주시고. 예. 예. 운영위원 변남수, 이하 동문입니다. 가수 선혜지. 예.
예. 사진 한번 찍으시고. 사진 안 찍고 그래? 예. 문영현 문홍선. 이하 동문 가수 선혜지. 예, 상품이 뭐 좋은 건가 봐요. 예. 자, 가수 선혜지의 특별위원 손경훈님. 손경훈님. 예. 예. 예, 이하 동문 가수 선혜지 선물 한번 주시고. 자, 예, 감사장 받은 서시고, 선혜지님 서시고. 자,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예. 예,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자, 선혜진님 한 말씀 하시죠. 공로패 하시는 분들. 자, 이 상은 저희 팬카페 너무나 열성적으로 또 활동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장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송경훈님은 재경 곡성군 향후에 또 임원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팬카페에 또 가입을 하셔가지고 예지를 열성적으로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시인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별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예, 선물 가져가시고. 자, 다음에는 공로패가 있겠습니다. 공로패 증정식. 예, 선물이 많네요. 공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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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로패 한번 준비. 예, 공로패. 예. 쭉 가져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다. 자, 우리 가수 선혜지 카페는 정말로 운영자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우리 가수 선혜지를 위해서 물심양반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로 오신 열의 후원회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가수 선혜지가 가수 활동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 수 없어서 감사장과 공로패를 수여를 하는 겁니다. 자, 공로패 수여식 있겠습니다. 공로패 수여자 부르는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연수님. 이연수님, 박정규님, 양원영님, 장영수님, 예. 자, 이연수님, 박정규님, 송덕진님, 최상진님, 양원영님, 장영수님, 송덕진님, 최상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 오신 분도 계신데, 예. 예, 좋아요. 자, 공로패 이연수. 기업께서는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카페직으로서 훌륭한 리더십과 사명감, 솔선수범하는 성실함으로 가수 선혜지와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2019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전 희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1월 17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사진. 예. 예. 산악대장 냉산 송덕진님. 송덕진님. 예. 틀려도 그냥 나중에 바꾸면 돼. 자, 예, 그냥 하실게. 예. 최상김님, 기업께서는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고문이자 운영인으로서 훌륭한 리더십과 사명감, 솔선수범하는 성실함으로 가수 선혜지와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이 패를 담아드립니다. 2019년 11월 17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장영수님. 장영수님. 주세요. 장영수님은 특별희원으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가수 손예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박정균님. 예. 이어 동문. 가수 손예지. 예. 또. 누구? 치, 예, 최상집. 다음 최상집. 최상집님. 기획께서는 공식 카페의 고문이자 운영인으로서 우리 전 희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가수 손예지. 예, 저 쭉 쓰시고요. 사자 한번 나시고 쭉 쓰세요. 예, 쭉 한번 쓰세요. 양원영님. 예, 예, 양원영님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죠. 예, 뭐 다 고생을 하지만은 우리 계약께서는 가수 선혜지 공식 뱅크의 운영위원으로서 훌륭한 리더십과 사명감으로 우리 가수 공로가 지대함으로 전 희원이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담아 드립니다. 가수 선혜지. 예, 가운데 서시고 예진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형님, 회원님들. 네, 나오시죠. 네. 아, 저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아, 제가, 물론 이제 바쁜 시간이고, 좀 시간은 촉박하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인사시켜드려야 할 중요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모십니다. 우리 재경 곡성군 향후에 우리 총회 본회 우리 배만익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이종렬 고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그 임원단들과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곡성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오시고 저 우리 유재용 자문위원님도 오시고 저기 김은진 여성회장님도 오세요. 얼른 회장 여성회장님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또 사진 촬영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자 저기 얼른 나오세요. 우리 곡성군 모두 나오세요. 네. 송경호님도 오시고 빨리 자, 여기. 자,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잠시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재경 곡성군 향후에 우리 배만익 회장님 위하 임원단들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 총회장님이십니다. 배만익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지난번 회장직을 맡으셨던 이종렬 고모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용엽 수석 부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현주 관악구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총장님. 아, 참, 우리 이진식 본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그 직책을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이진식 사무총장님께 잠깐 마이크 좀 드려서 정확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소개도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복수 안산시 향우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유재용 자문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김은진 여성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점숙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성주 행사부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신윤숙 금천구 여성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허남숙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조용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중권 산악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김윤지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김종택 자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관악구 선배님 앞으로 두 분 오십시오 일단. 예, 예, 우리 선배님 이 동네라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송경훈 우리 총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소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일동. 했습니다. 자, 일동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잠깐 계셔요. 자, 이렇게 우리 큰 식구가 또 왔다 갔다 또 나오시기 불편하시니까 아예 나오신 김에 우리 총회 배만익 회장님과 우리 이종렬 고모님의 축사를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곡성군 향우회장 배만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우리 곡성의 가수죠. 선혜지 팬카페에 오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향우님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즐거운 날 늘 즐겁게 행사하시고요. 우리 곡성이 나온 선혜지가 곡성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에 큰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곡성에 나온 선혜지 행사를 준비하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 향우회장 이종렬입니다. 오늘 우리 선혜지 가수의 팬카페에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우리 선혜지 가수가 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우리 선혜지 가수가 세계의 일류 가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연말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모든 운영자와 임원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운영자. 자, 임원님, 자, 운영자. 카페 측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빨리 움직여 주세요. 네. 예, 빨리 나오세요. 한 분만 남고 다들 예.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접수분은 한 분만 남고 빨리 오세요. 인사 좀 드릴게요. 자, 자, 시간 열차님 빨리 오시고. 예, 예, 이사님, 운영위원. 예. 자, 커피향님, 임용근님, 민태성님. 서해바다님, 남수님, 백년지기 금학사님, 푸른바님, 황선혜님, 산악계 총무 한우리님, 송덕진님, 모양선주님, 초심님, 청지기님, 시루사님, 나누기 후원회 부의장님, 박정규 후원회장님. 예. 예. 자, 우리 가수 선혜님께서 일일이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시키면은 본인께서는 인사만 하시고 마이크는 주심하시고 선혜지가 네.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부터 소개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팬카페 운영진님들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저 연세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선혜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카페지기님이십니다. 스마일 인디아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산악회 대장님이십니다. 송덕진 대장님. 네. 아, 그리고 이제 고모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청지기 고모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루산 다 닉네임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시루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임용근 우리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냥 이제 순서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푸른바님 운영위원님이십니다. 자, 남수님. 네, 그리고 자, 백년지기님이십니다. 그리고 산악회 총무 역할도 좀 맡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운영위원 김석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몇 분 더 계십니다만 오늘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고요. 우리 참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물론 다들 애쓰시지만 우리 시간열차님이시라고요. 팬카페 전반적인 모든 걸 운영 그 게시글이라든가 특별히 또 제가 이제 공연을 나갔을 때 시간이 되시는 때마다 이렇게 또 특별히 함께 동행해 주셔서 촬영과 그래요 사진으로 해가지고 저의 선예지를 홍보해 주시는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시간열차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진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만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후원회 회장님도 계시고요. 물심양면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운영자 중에서도 송덕진 산악회장님의 인사 말씀 마지막에. 네, 예. 예, 저희 산악회 대장님이십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겠어요. 벌써 6년 세월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가수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득도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운영님, 우리 가수님 차렷 경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싫어하지 않아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요? 스쳐 지나간 사랑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아 하요.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약속을 해줘요. 나를 제발 울리지 말아요.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요? 스쳐 지나간 사랑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아 하요. 믿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약속을 나를 제발 울리지 말아요.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이별을 말하지 마세요. 실어주시고 항상 묵묵히 저에게 좀 힘을 실어주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껏 보존협회 총장님이신 우리 홍성덕 총장님을 모셔서 짤막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격려사 들으시고, 우리 총장님은 그 유명하신 송혜님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비가 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다 따뜻해서 직장, 가정, 여러분의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노래 중요하죠. 노래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살아나면서 문화를 먹고 사는데, 그중에 영화는 상상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표현의 예술이에요. 근데 노래는 뭐냐? 노래는 언어의 예술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그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래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58년도에 연예계 데뷔해서 약 한 30개 곡을 순회하면서 그중에 약 한 10만 명이 넘는 가수가 우리나라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 선예지가 저한테 꽂힌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0여 명의 단원을 다리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벌써 브라질에서도 작년부터 러브콜을 했는데 브라질은 2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올해는 멕시코에서 러브콜이 와서 멕시코를 경유해서 브라질을 가면 반으로 쪼개져요, 시간이. 그래서 올해는 아마 브라질을 가게 될 겁니다. 브라질을 가게 되면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을 방문하게 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쪽에 전부 지부가 있어요. 제 지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방문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로는 유럽 쪽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가정에 아주 행복하신 날만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손예지 씨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우리도 큰 역사를 한번 이루겠습니다. 아까 누가 축사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미 3년 전부터 전 세계를 누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국을 갔군요. 올해는 내년에는 아마 한 7-8개국을 순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고요. 우리 선예지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좀 아까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선예지 씨 오빠가 여기 왔는데 어디 갔어? 손선우 씨 갔어? 아 밖에 있구나. 예예. 예. 여러분 드리는 말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시간 쪼개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팅식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넘은 여러분들 박수 좀 주시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잔을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잔. 네. 자, 건배 한번 하고 우리 네. 또 이제 우리 선혜지만, 바쁘신 분들은 또 보내 네. 좀 선혜지 회장님만 빗잔 갖다 주세요. 음료수. 음료수. 자, 앞에 계신 잔에 네. 뭐 음료수나 물이나 좀 따라 주세요. 아니면 주류 좀 한 잔씩 담으시고요. 예, 예. 자, 우리 잔이 없으신 분은 서가지고 그냥 손만 화이팅 하면 됩니다. 이따 저 건배들 하면은 손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큰 소리를 쳐줘야 우리 회원들이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보시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수 손혜지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하면 됩니다. 자, 자, 우리 2019년 가수 손혜지 송년 모임 건배사를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배회장님 잠깐만 계세요. 네. 배회장 잠깐만요. 가수 손혜지 꽃별 약속을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요? 해줘요입니다. 약속을 해줘요. 가수 손혜지 꽃별 약속을 하면은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수 손혜지 꽃별 약속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임원분은 뭐라고요? 화이팅! 네. 자, 2019년 가수 손혜지 송년에 꽃별 약속을 해줘요. 임원분들 화이팅!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이거를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말은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국 연예인 전해봉 이진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진구 회장님, 예, 오셨습니다. 전해봉 성남 국악 신화자 단장님 오셨습니다. 예, 신민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종무님 박정자 예,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회장님 예, 오셨고 박영수 본부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아, 재경 경주 내남면 향유회 최병순 회장님 예, 예, 최영무 사무국장님 예, 임경란 총무님 예, 재경 여수 향유회 정성호 사무국장과 임원 여러분 안 오셨어요? 예, 배우중앙회 김석환 회장님 예, 배우중앙회 예, 이기섭 회장님 한국예체문화총연합회 이종화 부총재님 그 다음에 대건기업 김순용 대표이사님 예, 안 오셨고 광명지부 광명지부장 오현호 지부장 예, 예, 사무국장 조영영 국장님 예, 양재환 부장 본부장님 예, 예, 우리껏 보존협회 홍성덕 사무총장님 예, 제일 중요하십니다. 우리 가수 선혜지가 오늘 이기까지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미국 공연뿐이 아니고 국내 모든 행사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우리 국장이십니다. 자, 불자가수 옆에 신선호 사무총장님, 청초의 오상호 회장님, 한라산악회 오상호 회장님 계신가요?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내빈을 소개하면 그 같이 오신 분들이 다 일어나셨어요. 예예예. 총최호상님 이제 회원들로 줄고 한라산악회 박종희 회장님 임원님 회원님 한라산악회 예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세요. 예. 우리 전열 강원구 사장님 예 미래문화협회 MC 가수 문경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연태 MC 고생하셨네요. 송파구 장애인협회 김용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예, 이제 예. 한번 일어나서 인사 예. 좀 드리죠. 회장님, 김용필 회장님, 예, 예. 같이 우리 임원단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경 곡성군 향후에 배만익 회장님. 아, 잠깐만요. 예. 예. 안 오셨? 예. 아, 오셨는데. 안 계셨는데. 아, 조금 있다가 단체로 좀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얘기? 회장님, 예. 아, 그래요? 예, 회장님 잠깐만 계시고 따로 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은 예 잠깐만요 회장님. 그건 곡성에서 올라오셨나요? 예 아니요. 자 다른 분들 소개하시죠. 곡성군 안산 향후에 다, 예, 다 박봉수 회장님. 예 박봉수 회장님 있어요? 예. 아 곡성군 산악회. 아 곡성군이 아주 난리 핍니다. 예. 산악회 분이 한 20명 정도 오셨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선예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진행하신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나 과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참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저도 이렇게 타이틀을 오늘 주제를 보면서 아 벌써 이렇게 6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아 토탈 치면은 제가 음반 출시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제 연습 삼아 그리고 또 이제 노래가 좋아서 요양원이나 봉사 공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재능 기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 이후 이제 벌써 6주년이 됐습니다. 아,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모든 것은 정말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 팬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물심양면 정말 제가 드린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지금까지 저희 운영진들이 거의가 또 연세들이 있으십니다. 저렇게 힘도 드실 텐데 변함없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 창단 멤버들이십니다. 개설 멤버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드신데도 불구하시고 선예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늘 6년째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우리 또 이렇게 멀리서 또 강원도 뭐 또 고창 뭐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기 지역 모든 회원님들 정말 지금 계절상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결혼식도 있고 뭐 집안에 김장도 있고 대소사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불구하시고 또 오늘 또 궂은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또 좋게 생각하면 축복의 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분들이 약속해 주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느라고 이렇게 우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저는 그저 숙연해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올해도 건강하게 열심히 마무리 잘 짓겠다는 그 약속 드리고요. 또 변함없이 내년에도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별 약속을 해줘요. 아직은 조금 꽃별이 피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내년에 그리고 올 연말 내년 계속해서 예지를 좀 밀어주시면 드디어 별이 좀 꽃처럼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 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특별히 우리 곡성군 회장님을 배만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일부 저희들 그 내빈 소개하고 일부 행사 때 잠깐 빠지신 우리 저기 한 두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저 감사장만 좀 드리는 시간을 좀 잠깐만 갖겠습니다. 우리 저희 팬카페에 후원회가 있습니다. 또 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석 부회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저기 또
교회에 굉장히 또 독실한 또 신자셔가지고 저 위를 보시다가 좀 늦게 사모님과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기 수석 부회장님께 감사장 좀 잠깐 전달해 드리는 순서 갖겠습니다. 나누기님 잠깐만 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산악 대장님 조금 늦게 오셨죠? 그래서 감사패 좀 전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수석 부회장님하고 우리 산악 우리 송덕진 우리 산악 대장님 무대로 나오셔서 시상해 주시고 아까 저기 작성한 글이 좀 어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감사장 후원 부회장 이광렬님, 귀하께서는 가수 선예지 공식 팬카페의 후원 부회장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성,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그 동안의 공로가 지대하므로 가수 선예지 공식 팬카페의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예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예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한 말씀 축하 저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셔서 좀 인사 올리세요. 자 우리 이광렬 우리 수석 부회장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미국에 좀 오랫동안 왕래하시면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송덕 그냥 이걸로 하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자 감사패 우리 산악 대장 우리 송덕진님 귀하께서는 자 귀하께서는 가수 선예지 공식 팬카페의 산악 대장으로서 훌륭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솔선수범하는 성실함으로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가수 선예지 공식 팬카페의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예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예지.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선예지 5주년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역시 갈라산악회 박종인 회장님 답습니다. 아주 힘차게 어느 가수 송년회 가도 이렇게 힘차게 개선하는 것은 화력의 34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일부 진행을 맡을 가인예술단 단장 백월사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가수 선예지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이 워낙 많아서 줄인 대로 줄이고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프로필 할 때 정말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칠 때는 꼭 박수를 환성과 함께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가수 선예지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태어나서 올라왔습니다. 타이틀곡은 꽃별과 약속을 해줘요.
2013년 12월에 음반 출시 후 장장 5년 만에 거의 중간 중따와 가수로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박수 한번 주는 거예요. 예. 1996년에 강원도 주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아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구나 생각이 돼서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수 생활을 안 잃고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하려다가 주위에서 하도 당신 미모나 몸매나 가창력이 가수를 꼭 해야 한다 해서 가수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노래카페의 트로트 가요방 닉네임 별무리 달무리로 시작을 한 가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3년 음반 출발을 한 다음에 14년부터 각종 상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재능나눔 봉사대상, 대한민국 가요대상, 대한민국 최고 연예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성원 최고 한국인상,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국제 페스티벌에서 공로상, 세계 문화예술 교류대상, 세계 문화상, 대한민국 예능인 올스타상 쭉 왔습니다. 2017년 작년 일본 대마도 공연에 초청 가수로 갔고요. 중국 7월 8월에는 중국 청도에 홀리데이인 호텔에 초청 가수로 가서 아주 한 거기에 그 담화 가수라고 하죠. 그런 가수도 갔는데 그래 선혜주가 앵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7월 8월에 중국 청도에 공연촌도 갔고요. 다시 또 201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다시 초청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사장한테 명예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세종문화관 문화상 특별공로상 받고요. 올해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2018년 1월 대한민국 한류문화예술대상 전통가요대상 2월 달에 예술문화복지대상 요 대목에서 노래 나옵니다. 자, 2월 18년 5월 달에 태진 노래방에 돈 한 푼 안 드리고 꽃별 약속을 해줘요가 입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중국 청도에서 앵콜에 앵콜을 받아서 또 초청가수로 갔다 왔습니다. 먼저 달이죠. 그래서 체력이 강한 우리 가수 선혜지가 아이넷 방송이라든가 실버 TV, 지역 케이블 TV, 각종 축제 행사에 초청가수 섭외순위 1순위입니다. 왜 1순위인지는 여러분 선혜지만 봐도 알 겁니다. 몸매가 되죠. 얼굴이 되죠. 마음씨가 곧죠. 여러분 가수 선 착할 선입니다. 이 이쁩니다. 지 지혜롭습니다. 우리 가수 선혜지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곡성에서 올라오신 꽃별 약속을 해줘요. 가수 선혜지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선예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또 백월산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정말 너무 과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노래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회 5주년이라는 정모를 또 송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마다 항상 이 순간이 되면은 정말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르곤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어디 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오늘의 선예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또 팬들 그리고 지인분들 그리고 향후에 또 여러 각처에서 선예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선예지를 또 오늘의 이렇게 5주년 행사를 갖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11월 셋째 주, 둘째 주 지금부터가 이제 연말 연시로 들어가서 정말 바쁜 정말 시기인데
모든 일 뒤로 젖히시고 다만 선예지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방에서 멀리서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또 다른 모든 뭐 결혼식이고 뭐 집안 행사 등 김장철이고 해서 많이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만 또 우리가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정성껏 운영진들과 함께 한 달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선예지 오늘을 항상 계기로 해서 초심의 자세로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희 운영진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진 여러분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드시면서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팬카페가 우리 산악 대장님이 아직 안 오셨나? 대장님께서 아직 안 오신 것 같나? 예, 어른들 나오세요. 시간이 많지가 않으시니까. 자, 저희 선예지 공식 팬카페는 예, 저희 선예지 팬카페는 산악회가 있습니다. 산악회가 있고 그리고 운영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팬카페라는 게 가수 혼자만으로는 절대 또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팬카페 운영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요즘 또 팬카페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팬카페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바쁘셔서 저 또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수 선예지 공식 팬카페 카페지기님이십니다. 스마일 닉네임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마일 인디안 카페지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정말 애써주십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고모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고모님들이 계시는데 아직 또 교회 일도 있으시고 해서 아마 뒤에 또 나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루산 닉네임이 시루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향에 있는 어떤 산 그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루산 수석 고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팬카페 운영자분들 중에서도 또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모든 일을 좀 지시하시고 같이 또 합류해서 이렇게 또 의견 또 나누시고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우리 시간 열차 수석 운영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 옆에 황선혜님이시라고 게시판지기님이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명근 게시판지기님이십니다. 네. 또 이정업 게시판지기님이십니다. 자, 경주마당새라는 닉네임으로 운영자이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남수님 게시판지기님이십니다. 네. 자, 백년지기님이라고 또 닉네임으로 해서 게시판지기십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옆에서 좌우에서 또 앞뒤에서 이끌어주시고 또 같이 힘이 돼주셔서 오늘날 우리 가수 선예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애써주신 우리 모든 운영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후원에 또 박정규 회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부득이하게 또 우리 한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또 중국에서 오늘
부득이하게 또 일정이 잡히셨습니다. 해외 일정이. 그래서 자리를 못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또 회장님께서 아침에 또 전화까지 해주셔서 예지 오늘 열심히 좀 잘해라 그리고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또 일부러 전화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후원 회장님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나누기님이시라고 또 수석 부회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저 사모님하고 또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셔서 꼭 오늘 그 교회 일을 다 보고 좀 오신다고 해서 좀 뒤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저희 운영진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수 선혜지 운영님께 다시 한번 운영진 체력 90도 인사 경례. 예, 들어가셨다 이따 부르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혜지님.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도 조그만 교회에 남전도 회장을 맡고 있는데 가수 선혜지 아니면은 못 올 그런 날인데 오늘 우리 선혜지가 너무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교회를 새벽 교회를 갔다가 저도 왔습니다. 우리 좋은 날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송년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수 선혜지 카페는 2013년 12월 달에 카페를 개설해서 현재 가입 인원이 1150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방문객이 800명. 최근에 연말이기 때문에 일주 누적 인원수가 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카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 가수 선혜지가 승승장구한 것은 여기에 모신 모든 내빈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이 성원과 격려와 응원이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년회 바쁘신데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내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오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일단은 안 오신 분이건 오신 분이건 일단 축하 전부라든가 화환을 보낸 분께 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 연예인 문화예술봉사원 이진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신민섭 부회장님과 사모님인 박정다 우리 동면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영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일명 바지락입니다. 자, 재경 경주 내남면 향후의 최병순 회장님. 예. 예,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용무 사무국장님, 예, 국장님, 임경란 총무님, 예, 고맙습니다. 재경 곡성군 향회 박종식 회장님, 아니 안 오셨나요? 예. 조윤기 명예회장님, 조윤기 명예회장님 아직 안 오신, 예. 이종열 고문님, 예. 그다음에 김용석 감사님, 윤정자 여성 회장님. 박상구 청년회장님, 이은진 여성부석부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재경 관악구 곡성형회, 관악구 신협이사장, 평화통일자문위 관악구의장 이현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현주 회장님? 방에 계세요? 예. 예. 재경 나주시 동강면 치현규 회장님, 안에 계세요? 예. 배호중학회 중앙회 김석환 회장님, 아, 오고 계시고. 배우장 이기섭 회장님. 아, 지금. 네. 그래요? 예. 대건기업 김순용 대표이사님. 아, 예, 김 회장님. 예. 한국미래문화예술협회 유재동 대표님. 예. 가수 노아영 단장님. 예. 반찬 날른답니다. 예. 문경재 이사님. 예. 연예예술협회 광명지의 김인혜 수석부회장님. 예, 오시고 계시고. 대한가수협회 광명 지회장님, 오현호 지회장님. 조혜경 사무국장님. 예. 우리껏 보존협회 신선호 사무총장님. 예. 예. 불자 가수 옆에 신선호 선선호 사무총장님, 홍성덕 사무총장님, 홍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은 우리 여기 홍성덕 우리 총장님은 제가 해외 공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또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홍성덕 우리껏 보존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홍성덕님을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불자 가수협회 선선호 사무총장님, 청초의 오상호 회장님. 네, 오상호 회장님. 저 안에 안에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초회 항상 도움을 많이 주신 또 회원님들 같이들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님도 다 일어나 보세요. 청초회 회장님. 예.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렇게 회장님부터 임원분들이 같이 오시기가 힘든데 회장님이 리더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한라산악회 박종인 회장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예, 우리 저 안산에 한라산악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종인 회장님 이하 또 김목련 또 총 카페지기님 또 그리고 우리 엄대장님 또 송고문님 등등 많은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한라 식구들.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각종 송년회 모임에서 이렇게 떼잡이로 오신 걸 가장 환영합니다. 정말로 오시기 힘든데 안산에서 교통도 불편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저기 누메에 계셔가지고 아직 인사들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우리 재경 곡성군 향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저는 이제 전라남도 곡성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 곡성군 향후에 그리고 안산 향후에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축사를 하시겠지만 우리 재경 곡성군 향후에 박종식 회장님이야 우리 임원님들께 여러분 저 네 분 방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신비 회장님하고 우리 가수 김성숙님께서 이렇게 또 요즘 개명을 하셨습니다. 가수 김성숙에서 금보아님으로 이렇게 개명을 하셨는데 정말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우리 이만식 회장님 아직 안 오셨네요. 그리고 예, 나머지. 아, 그리고 저기 전예 우리 전국 예술 문화 협 봉사단에 아까 했어요? 아, 이진식 하셨어요? 예, 예. 아, 그리고 자. 네. 자. 자. 지금 내빈 여러분이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그때그때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네, 다 하셨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아, 이거 너무 뭐 손이 너무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또 빈손으로 안 오시고 또 경려금을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다 읽어드려야 하나. 또 후원하신 분이 안 읽어드리면 이것도 또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라산악회 박종희 회장님이 화원과 20만원, 선해지 산악회에서 50만원, 모양성주님 30만원, 카페지기 스마리 인디안 20만원, 대건기업 김순영 회장님 30만원, 시간열차님 화원과 10만원, 그 다음에 신민섭 회장님, 시루산님, 이정업님, 초록무열님, 강동산악회 김미자 총무님, 오상호 회장님, 산악대장 송덕진님, 박구용님, 서명수님, 김몽영님, 예, 서명수님, 그 다음에 최홍배님, 김완아 대표님, 권훈택 사장님, 김봉식 회장님, 배우중앙의 이희섭 회장님, 안산향우의 김동규 회장님, 임용근님, 안산 곡성향우의 문봉수님, 이진구 회장님, 김용영님, 석양윤선녀님, 현수막과 떡, 정설다님,
이상이 10만 원씩 찬조를 또 하셨네요. 김목련님 20만 원, 우리 전열 강은구 대표님 또 20만 원 하시고요. 가수 노아영님 또 20만 원을 또 하셨네요. 요즘 어려운데 또 20만 원까지 찬조하니. 노인봉사 대동구협회 회장 조희식님 13만 원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재훈님, 황중구님, 이종열 고문님 20만 원 하시고, 유재용님 20만 원, 가수협회 광명지부장 오현우님이 10만 원, 김영진님이 또 찬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 송영호, 김성숙, 금보아, 가수 신정훈님, 윤길만, 총무회 안일선이 박종근님 각자 다 하시고요. 또 화원 곡성향후의 거산철강 이병은 대표님, 국제라이온스 동국대 라이온스 그룹 회장 홍육표님, 네. 그 외로 화환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가수협회 누니까 이자연 회장께서 축하 전문이 왔고요. 버팀목 가수 모임에서도 화환이 왔습니다. 여기 빠지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불자가수협회 중학교 동창 맨앤코리아 수제맥주 재경 남원희 형의 광주 동국초등학교 총동문 육아부 회장 아리랑 국제대장님 국제재단 송혜님 가수드림 버팀에서 화환이 오셨습니다. 이상 너무 많은 축하와 화환과 경력이 와서 정말로 이 사회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마추어 활약의 34년에 이렇게 찬조군과 화환 많이 온 가수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유진아 카페 정희성 카페 사이를 보면서 했지만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드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가수 선혜지님이 카페를 위해서 고생했다고 감사장을 드린답니다. 여러분들 감사장 받으신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님, 임용근님, 이정엄님, 김순나님, 예, 쭉 나오세요. 네 분 누구 한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자 몇 분 나오셔서 예, 감사장이 있고 공로패가 있고 많습니다. 예, 특별상이 있고 여러분들 강물은 여러분들 강물은 흘러가죠. 그런데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못 담갑니다. 강은 흘러가기 때문에 강물에 가서 자기가 발을 담글라면은 두 번을 못 담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노래 카페를 좋아하고 가수들을 좋아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행사할 때 정말로 경청 태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개판 5분 전 먹느라고. 예. 자, 또 들었네요. 곡성군 회장님 박종식님이 또 찬조하셨고요. 이인식 사무총장님이 또 그냥 오시지 않고 또 찬조하셨고. 그 다음에 수석부의장님, 배만익 수석부의장님 또 하셨고, 곡성영의 또 명예회장님, 조윤기 회장님 또 찬조를 하셨네요. 예, 지금 저기 호명해 드린 분들은 저희 곡성군 향후에 모든 임원님들이십니다. 저기 회장님 또 명예회장님, 그 다음에 고문님, 사무총장님 이렇게 하십니다. 또 작곡가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돈을 갖고 간 돈. 찬조를 갖고. 예, 준비됐습니까? 쭉 앞으로 서도 돼요. 선혜진님 앞에 수상식을 하시고. 선혜진님. 네. 예. 돈 잘 챙기세요, 돈. 자, 선혜진님. 마이크 한번 주시고. 아, 마이크 필요 없나? 예. 예. 자. 제일 먼저 이광열님.
빠졌어요? 이정엄님. 제일 먼저 이정엄님. 그 앞에 서세요. 감사장. 선혜지 카페 제18회 1102호. 운영위원 이정업. 기아께서는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운영원으로서 특별한 사명감과 성실성,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회원 상황의 유대 강화와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혜지 공식 카페 가수 선혜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사진 찍으시고. 운영위원, 예. 임용근님. 임용근님. 감사장. 운영위원 임용근 이어 동문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예 남는 게 사진입니다. 자 감사장 김순나님 닉네임 빨간 리본. 왜 빨간 리본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감사장 특별위원 김순단님 닉네임 빨간 리본 이하 동문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에는 공로패 소개시키겠습니다. 공로패 40분 송덕진, 박정규, 김성만. 예, 박정규님은 중국 출장 중이시고요. 송덕진님, 김성만님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규님이 두 분이라시랍니다. 박정규님, 예. 예, 아, 앞에 나오시죠. 잠시. 아까 우리 저기 팬카페 산악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송덕진 산악대장님께서 조금 차가 빌려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산악회 송덕진 대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나 공로패들 많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나. 공로패 우리 송덕진님, 산악대장 냉산 송덕진. 귀하께서는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운영위원이자 산악대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과 투철한 사명감, 솔선수범하는 성실함으로 가수 선혜지와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하므로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전 의원의 마음을 입회 담아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다음 박정기님. 박정기님. 공로패 수석은혜위원 박정규 닉네임 시간열차 이하 동문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예. 다음엔 우리 운영위원 김성만님, 예. 김성만님, 예. 운영위원 김성만님, 예. 김성만님, 운영위원 김성만 이하 동문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혜지. 다음은 최상진님, 희루사님. 시류사님, 예, 잠시, 예. 시류사님 저기 나오고 계세요. 예, 시류사님. 운영위원 박경수님도 감사패인데 중국에
예, 출장 가셨. 예. 희루사님 오세요. 예. 예. 운영위원 최상집 닉네임 희루산, 기업계선 사도 선해지 공식 팬클럽의 고문이자 운영위원으로도 훌륭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솔선수범하는 성실함으로 희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번외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의 2018년 송년을 맞이하여 전 의원이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담아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예지. 자, 잠시만 마이크를 넘겨받겠습니다. 먼저 받으세요. 자, 다음 감사패 MC. 아니 다 하고. 좀 있다. 나오세요. 자, 아직 세 분 더 있습니다. 감사패 MC 유기홍. 귀하께서는 MC이자 가인예술단의 단장으로서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의 각종 행사에 뛰어난 재치와 유머 성실성으로 훌륭한 진행을 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에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예지. 다음 요것 좀. 자, 다음 MC 가수 김이식, 닉네임 문경재. 아, 참고로 이 MC 가수 문경재님은 좀 크게 사고를 좀 당하셔갖고 한 1년 정도 못 일어나실 거였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재활을 빨리 해서 오셨습니다. 자, 감사패 MC 가수 김이식, 귀하께서는 MC이자 가수로서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의 각종 행사에 뛰어난 재치, 유머, 성실성으로 훌륭한 진행을 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의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선해지 공식 팬카페 가수 선예지. 예. 예. 예, 됐습니다. 자, 이번 상은 아주 특별한 상이네요. 카페지기 특별상을 또 만들었답니다. 특별위원 최희준님. 최희준님? 푸른바. 최희준님. 예.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예. 네. 그러면, 예. 네. 넘길까요? 예. 네. 됐습니다. 최희준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카페에서 액자를 만들어서 액자 증정식을 하시겠답니다. 액자. 아, 오셨어요? 액자. 액자 증정. 예. 액자 누가 증정해요? 아. 우리 다 운영자님이 다 선혜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 수석 운영자님께서 특별히 사비로 해가지고. 아, 그래. 예. 자, 액자 증정식. 카페 송년회 5주년을 맞이하여 가수 선혜지가 승승장구하고 파이팅하라는 응원으로 수석 운영이지 시간열차 박경기님의 액자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시간열차님 오셨나요? 예. 가창력과 함께 노래 잘하는 가수이며 인간미와 성실함이 훌륭한 가수 선혜지, 데뷔 이래 확고한 신념과 강인한 의지로 멋진 가수 인생을 살아온 당신을 응원하며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의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이 액자를 증정합니다. 수석 운영위원 시간열차 박정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앞으로 보여주시고. 예. 예쁘죠? 예. 요 사진이 우리 선혜지 32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자, 우리 운영자님 다 올라오시고요. 아, 다 됐어요? 아, 그래요. 자, 수상하신 분들 다 오셔서 인사하시고, 예. 다 올라오세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선혜지 송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내빈께서 축사를, 아주 간단한 축사를 하시는데, 우리 박종식 회장님. 박종식 회장님? 예. 박종식 회장님. 재경 곡성군 향회 회장이십니다. 우리 회장님이 축사를 할 때 박수를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혜지 너무나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회장님, 예, 박 회장님 이래. 아, 지금 이제 제가 저에게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지인분들 오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또 오늘 소개해 드리실 우리 재경 곡성군 회장님, 박종식 회장님 이하 저희 곡성군 향후에서 이렇게나 많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인사 좀 드릴까 하고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박종식 회장님께 우선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뒤로 다 씁시다. 사진부터 찍으신다고? 아니, 조금 이쪽으로. 사진 찍을 때는 우리가 한 단 내려가고. 자, 한 발씩. 오지 마. 여기 보세요. 앞줄이 앞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앞줄이 좀 내려가고. 좀 어둡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요. 잠깐만. 저기 한 분이 저 욕 한 대로 오셔. 군대님. 그렇지. 여기 봐요. 여기. 위치에 한 번 한번 나오. 오케이. 여기 거 됐어. 그렇게. 여기 보셔. 하나,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발 뒤로 올라가시고 회장님 축사. 자, 아. 자, 우리 박종식 회장님께서 축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혜지 5주년 송년회 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선혜지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곡성의 최고 명가수 인물입니다. 선혜지 우리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선혜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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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시간들 되시고 앞으로 자주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우리 조윤기 명예회장님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그 선혜지 예의 바르고 지성과 미모를 갖추고 노래도 잘합니다. 아, 우리 선혜지 가수다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선혜지에 대해서 제가 삼행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선진 한국에서 예의가 가장 바른 지성과 미모를 갖춘 선혜지를 사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종렬 고모님 저 한 분만 또 간단한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혜지 팬클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5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선혜지 조금 전에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점점 작년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우리 향후에 4년 동안 또 이렇게 회장직을 맡아오셨던 우리 박종식 회장님께서 올해로서 이제 또 이임하시고 새롭게 이제 다음 해부터 차기 재경 곡성군 향후에 회장님이 되실 우리 배만익 수석 부회장님을 잠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곡성의 자랑인 선혜지 우리 가수님 오늘 성황리에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다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곡성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5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향후에 모든 임원님들께서 여러분께 인사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곡성 향후의 송년회 같아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곡성에서 차 가지고도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은 1부는 끝납니다. 예. 예. 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 자, 우리 형님, 예. 앉아 주시고, 예. 푸른바님 오셨어요? 다 치웠잖아. 예. 푸른바님, 예. 감사, 감사패? 예. 자, 우리 특별상을 우리 카페지기님이 대독하겠습니다. 자, 대독. 아, 자, 우리 푸른바님은 참 우리 카페에 참 아주 개근상을 타실도 아주 충분하신 분이에요. 너무 성실하시고 진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특별히 특별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바님. 귀하께서는 가수 손혜지 공식 팬카페의 특별 회원으로서 매일매일의 방문과 게시글, 댓글 등을 달아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의 카페 발전에 기여하신 그동안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가수 손혜지 공식 팬카페 2018년 송년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상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가수 손혜지 공식 팬카페 카페지기 이연수. 예, 이제 모든 행사는 하나 남았습니다. 아, 잠시 또 내빈 좀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셨지? 아, 제 노래 꽃별 그리고 약속을 해줘요 를 또 작사 작곡해 주시고 오늘의 선예지가 있을 수 자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또 뒤에서 또 좌에서 우에서 정말 이렇게 홍보에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정말 요즘은 또 더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작곡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요. 정말 많이 바빠지신 우리 작곡가 이은청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 잠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요. 간단하게. 아, 죄송합니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개를 받아서. 중요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왔죠. 작년에. 예, 계속. 아, 작년에 왔네. 더욱더 번창한 모습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대전에서 와주신 친한 논산에서 온 가장 아낀 또 우리 후배 가수입니다. 가수 한아영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 선혜지 선배님의 5주년이 벌써 되셨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한 3년째 이제 3번 자리 하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많은 사랑과 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배님 화이팅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회 12시까지 할까요? 12시까지 하시는 찬성하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잔에 음료수건, 맥주건, 소주건 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케이크 커팅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송년회는 케이크 커팅식이 많이 없어졌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을 경기가 어렵다고 자르기 때문에 케이크도 안 자른답니다. 그래서 케이크 준비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대신 건배는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다 따랐습니까? 선혜지의 약속을 하면 뭐라고요? 해줘야죠. 제가 선혜지 가수 선혜지 약속을 하면은 해줘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수 선혜지 약속을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018년 죄송합니다. 2018년이라고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송년회 할 때 우리 가수 선혜지를 KBS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에 제가 기표 읽고 보낸다고 했는데 못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2019년도에는 우리 가수 선혜지 꽃별 약속을 해줘가지고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에 꼭 나가길 기원하면서 2018년 가수 선혜지 약속을 해줘요. 방파레 문을 주셔야지.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가수 선혜지 2018 송년회 일부 진행을 맡았던 가인예술단 단장 백월산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제 5주년 가수 선혜지 공식 팬카페 정모 및 송년회 이렇게 정말 아주 바쁜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 또 이렇게 왕래해 주시고 선예지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언니 그리고 오빠 그리고 지인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의 이 사랑 가슴에 잘 담고 또 2019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선예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또 이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신 우리 여기 7080 가요무대 사장님이시죠? 석양님!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선녀 가수님 우리 또 제가 언니로서 너무 참 존경하는 언니십니다. 오늘 너무나 맛난 음식 주방에서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또 맡아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